부산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 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상자들은 생계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남범 부산시 노동권익 팀장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노동권익 팀장 신남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취약 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 피해 보상금 지원 대상과 또 지급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원 대상은 이제 코로나19 심증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소득에 피해가 발생하는 이제 취약 노동자들로 즉뭐 다시 말하면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이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등과 특수행태 근로 종사자, 네네.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이제 금년도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우리 시에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2021년 1일 이후 자발적인 이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 원으로 지원 요건에 맞으시 1회 한해 지원되면 신청자 그 개인 계좌 등을 통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취약 노동자 중에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망설이거나 또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저 검사 후에 이제 자가격리를 이행하시고 그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 이제 홈페이지 이제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그 취약 노동자 소득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신청은 이제 금년도 2월 1일부터 먼저 이제 우편으로 신청 전수를 받겠으며 현재 이제 개별 중인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이제 2월 15일 완료되면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서 접수를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기간은 이제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뭐 지원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공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 이행 여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가격리를 이행하시는 자, 저 합격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부정수급으로 이제 밝혀질 경우 이제 관련법에 따라 이제 500%까지 이제 한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뭐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검사 이행 여부 등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받는 기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소득의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적극 뭐 협조를 그래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약 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 피해 보상금 지원을 통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저 사업은 코로나19 이제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일을 쉬지 못하시는 취약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네. 자발적인 검사 장려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남범 부산시 노동권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